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11조 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본회의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1시간여 동안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추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안 통과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안이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추경안 중 가장 늦게 처리된 건데요.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추경안 내용을 보면요.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습니다. 비용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80억 원을 모두 삭감하고 올해 본 예산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또 정부에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과 기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추경 총액은 정부안보다 1,536억 원 감액된 11조 333억 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1시간가량 표결이 지연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가 저조해서 이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여야가 국민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정호택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최대한 막았다고 자평하고 본 예산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